지금 이제 송 교수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실제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지 한 일주일이 조금 지났지만 네. 굉장히 기존의 기성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네.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또 일반 중도 보수로부터도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방금 한민수 대변인이 지적한 대목 그러나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나왔을 때 과연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윤 대통령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첫 예. 시험 때가 특검법이었어요.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 요구권 거부를 한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봤습니다. 예, 예. 이것이 혹시 중도층에게 실망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우리 대변인의 말씀에 예.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반 주민분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그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저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대학을 온 세대고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서사가 없습니다. 우리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민주화 투사라든지 자수성가역이라든지 전직 대통령의 딸 같은 스토리가 없는 분입니다. 소년급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라는 예.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소위 말하는 X세대, 저희 같은 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IMF를 경험을 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70년대생들입니다. 그런 70년대생으로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성, 그다음에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소구하는데 국민들이 그게 마음에 드시는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예. 뭔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철저히 보수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이 분의 정치적 지향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예. 네. 아울러서 거기에다 실력과 능력을 더해서 겸손과 예의도 갖추고 있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또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이 그런 실용주의적 73년생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볼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처리한 이 특검법은 예. 악법, 나쁜 특검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 70년대생 그 실용주의적 뭐 보수주의자 입장에 더해서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법은 악법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의도자, 목적 자체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그 전문가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해서 특정인의 과거, 특검법이 왜 만들어지고 존재해야 되는지에 예. 대한 그 취지를 전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공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예외적인 법이기 때문에 법조 경력 20년이 넘은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악법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 네. 그것이 보수적 실용주의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공감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얽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그렇다 쳐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왜 굳이 그걸 거부했어야 됐나? 이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 이 질문에 혹시 답을 하실 수 있어요? 대장동 50억 특검에 대해서 예. 왜 거부권 행사해야 되냐라고 예. 한다면 대장동 50억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 자체도 정치 지향, 정치 공세적인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은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모두 알고 있으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제기한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수사 과정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연된다든지 또 방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동 특검과 관련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예. 목적이 재판 지연이나 수사 지연을 모면하기 위한 상황, 국민의힘의 특정인을 공격해서 본인들이 그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문제점들을 덮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시점 자체가 이 법 자체도 악법이지만 네. 악법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번에 총선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인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특검에 의한해서 정치적으로 왜곡이 되고 민의가 왜곡돼서 잘못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을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그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뻔한 기승전 김건희 이런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부분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네.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뒤쪽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야권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설립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게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이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계속 대선 캠페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특검을 사유화시켰습니다. 거부권을 사유화시켰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총선용 악법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하니까 악인입니까? 정말 악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 다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은 받아서 밝히면 됩니다. 네. 왜 이게 총선용 악법입니까? 처음에 이 법이 발의된 게 2022년 9월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2부속실 물어보셨으니까 네. 제2부속실이 왜 나왔습니까? 왜 폐지됐습니까? 지금 정책실도 폐지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으니까 폐지시켰다가 최근에 썼습니다. 필요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부속실이 폐지될 때가 다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네.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께서 후보 시절 배우자실 때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가 허위 경력, 이력 등 온갖 논란이 나오니까 네. 국민들 사과하면서 배우자로서 역할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앞으로 영부인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 네. 하면서 제2부속실을 없앤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은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사인을 공군 1호기에 태우고 대통령 1호기에 태우고 예. 해외 나가서 명품 샵을 쇼핑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심지어는 사저에서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밝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2부속실을 만들 테니까 특검법을 안 받아도 된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등치가 됩니까? 만약에 총선 여론전 용이 아니라면 아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국회에서 또 재의결을 하면 될 텐데 그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또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겠다. 이걸 헌법재판소에 또 넘어가서 물어보겠다.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당장 본회의 표결을 또 치를 수가 없고 결국에는 2월 설 이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결국에 총선 여론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헌정사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혐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적어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아니면 나의 가족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밝히길 원하니까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뭐 법조인 계시니까 물어보시죠. 딱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 이건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건 대통령이 직권남용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정말 자기 배우자를 가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쓸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이건 따져봐야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재의결하면 또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더 저희가 재의결을 하려면은 전체 의석의 지금까지 거부권을 대통령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단 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쓴 대통령으로 결국 등극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거부권이 쓴 법안들 본인이 대선 때 약속했던 양국관리법, 간호법 모두 거부권 쓰고 폐기됐습니다. 폐기됐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한 115석인가요? 이분들이 모두 반대를 하면은 법안을 재의결 때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학자시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거부한 거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히 이 부분을 총선용까지 계속 밀어붙이니까 권한쟁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재의결까지 이런 것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그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당이라는 프레임을 그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총선에 임박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탄의 이미지, 방탄의 프레임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뒤집어 쓰는 그런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나쁜 총선 전략이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나쁜 총선 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거의 1년 전에 발의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 야당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일종의 뭐랄까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고 빨리 처리를 했더라고 한다면 총선하고 관계없이 빨리 거부권 행사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왜 가면 야당에서는 가면 그 반헌법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의하지 못한다는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하면서도 논의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맘때쯤 오면 이 부분이 당면한 문제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을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총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전략가들이 몰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불경? 뭐 이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눈치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못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의 입장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동료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도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역대 때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그렇죠. 역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저비 1위 특검 때 그 특검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이 기소가 돼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따져보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걸 받았을까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당은 훨씬 더 그때 가반 의석을 갖고 있었던 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뜻이 그러니까 그걸 받았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특히 아까 제가 이제 방탄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내놓았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던 부분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몸부살일까라고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선민우사입니다. 국민들이 뜻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특검법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신년 여론조사 65% 넘는 국민들이 그 응답자들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 뜻을 선민우사한다고 이야기했던 여당의 대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특검권 거부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총선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지금, 좀. 지금 차 전 교수께서 이제 자세하게 국회 상황이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논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이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실고 그리고 결국은 이 관련돼 가지고
총선 기간에 이것이 적용되게 되고 시행되게 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이 이런 그 국회 전략에서는 자질 뛰어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계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특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이라는 아니,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논의를 예, 안 하는 그렇죠. 거다. 전략을 안 세운 특검이라는 거다. 특검이라는 예. 것은 소위 말해서 권력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국회 권한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사인의 김건희 여사가 그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혐의가 없었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민주당이 사건을 만들었고 네.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1년 8개월 동안 철저하게 파헤쳤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은 네. 이미 종결되었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 기승전 김건희 이것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 다시 한번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여기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장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특검에 의해서 민의가 왜곡된다면 네.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용산이나 용산이나 대통령실에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2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네. 또 하나 제2 거부권 관련돼서 이렇게 하니까 거부권이라는 건 뭐냐면 거부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상 거부권이 아닙니다. 제2 요구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부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거부권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만 실질적인 제2 요구권이고 그래서 그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예. 권한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네. 지금 민주당의 거대 일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 어떤 권한 국회를 통한 권한 행사를 충분히 네.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제의를 요구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면 좋겠다는 예. 얘기를 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어지는 같은 핵이 내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그걸 처리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요. 국회는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네.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뭐 2월 달까지 가겠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네. 반대 안 할 수 없는 네. 것이죠.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다가 이제 쌍특검 법안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또 새로 들어온 뉴스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날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그 영상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제가 뭐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선에 관력이 있으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비전과 목표와 이러한 것들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런 목표, 비전이 꼭 실현되면 나라의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실 것이다. 우리의 정책이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정책보다 훨씬 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동료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더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대원 고문님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예상하기로는 오늘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눌까. 최대 관심은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 이상민 의원도
목표 비전이 꼭 실현되면 기여를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이제 결단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나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진보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국민의 네.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국민의 어떤 현실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공통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이상민 의원과 같은 분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진보 보수 이념을 좀 내려놓고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네. 저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네. 이번 만남은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혀왔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상민 의원이 당을 나와서 국민의힘과 함께 손을 잡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대충 그렇게 봤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때 그 민주당에서 막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방송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뭐 국민의힘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시사하는 포인트가 네. 자신의 정치적 꿈을 지금 실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선 의원이 정치적 꿈을 뭔가를 또 더 펼친다고 한다면 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장일 것 같은데 예. 국회의장이 되려고 하면 그럼 제1당을 놓으면 가면 제2당 정도는 가야 다음 선거에서 제2당, 1당 되면 국회의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현실적인 계산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또 떠나면서도 자신이 상당히 몸담았던, 오래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상당히 비난 쪽 이야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을 겨냥한 행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간에 약간은 이 좀 본인도 약간 주춤한 게 있었죠.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해동 때문에 아, 이낙연 신당 가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의 동력이 좀 빠지는 듯한 모양새인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아마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기도 신년 인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있는 걸 보고 아 안철수를 보유한 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장면 저는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민 의원도 모셔와서 중도 예. 확장을 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 저는 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중도 확장 내지는 통합 뭐 이런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유승민도 보유한 당이라는 퍼포먼스를 왜 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교수님 보실 때 이상민 지금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서 국회의원직까지 염두에 는 그러려면은 그래도 큰 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을 안 가고 글로 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단적으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노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그 뭐 그런 정도의 노림수는 읽혀지네요. 예. 그러면 저기 이준석 신당은 지금 사전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지지율이 그래도 한 10% 가까이 좀 나오던데 네. 이게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정치권이 예상하는 것보다 양당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큰 폭풍을 좀 일으키는 건가요? 뭐 과거의 사례를 볼 때나 제도적으로 볼 때 차차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이고 소선거제이고 또 만약에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까지 가면 예. 다수당이 난립하는 그런 구조가를 막는 그런 제도적 그 어떤 목표지, 어떤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치 문화상으로, 정치 문화적으로도 대개 그 3당, 4당 이렇게 됐다가도 양당으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정치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고 또 특히 지금은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심하고 진영 간의 어떤 그 어떤 대립 구도, 갈등 구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 정치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 제3지대의 부분은 여론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준석 친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에 아니 그 지역구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자체가 사실은 전국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향점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이준석 신당은 큰 파괴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신당과의 연대성 내지는 연계성 관련된 부분을 해서 이슈를 좀 확장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서로 지지 기반과 지향점과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 쪽이나 이낙연 전 대표 쪽 분들이 안 계셔서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반론을 펼 분이 좀 안 계십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그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한 어떤 양당의 손실은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요. 예. 어느 정당이 더 세를 모으거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당 모두가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중 한동훈 체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용두사미처럼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하느냐에 예. 따라서 달라질 거로 보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전 대표께서 하시는 이낙연 신당은 저는 여전히 당 내외에서 상당한 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 그 신당들의 별 효과가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요. 예.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